농막 텃밭에서의 고추, 가지, 토마토, 오이들은 지주대 설치가 필요합니다. 채소 심기 전에 지주대를 설치합니다. 높이 150cm 지주대를 50cm 간격으로 설치합니다. 올해는 채소가 잘 자라도록 채소간 간격을 넉하게 끼웠습니다. 가시오이는 초기가 높이 올라가 2m 높이 대나무 지주대를 설치했습니다. 오이 줄기는 대나무를 좋아합니다. 바람이 불어도 넘어가지 않도록 지주대 중간쯤 대나무를 잘라 고정시켰습니다. 미량 무한중학교 다닐 때 배운 방법입니다. 가시오이 지주대가 설치되었습니다. 고추 지주대를 설치합니다. 지주대 설치를 끝냈습니다.